관도에서 조조에게 패한 원소는 시리에 빠져 그만 병이 들어버렸다. 남겨진 세 아들은 조조의 위협 앞에 놓여있다. 건한 9년, 마침내 조조는 원가의 거점, 기주로 향했다. 거기에는 원소의 차남 원희의 아내인 견희가 의붓어머니인 유씨와 함께 있었다. 한편 조조의 삼봉으로 앞장선 것은 조씨 가문의 족자인 젊은 태자 조비였다. 경국의 미녀 견희는 그 아름다움 때문에 운명의 소용돌이로 빠져들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흘러가는 대로 그냥 갈 견희가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 운명을 선택하는 거다. 저건 저 정말 아름답군. 여인이여, 이 조비의 곁으로 오시길 천하를 보여주겠소. 명문가 출신의 원희님과 야심 넘치는 조비, 누구 하나를 선택하라면 날 마음 옳지. 걱정할 필요 없다. 병사들에게는 잘 말하겠다. 자, 우리의 진으로 오는 거다. 조비님, 당신의 말씀 믿고 왔습니다. 정말 기다렸다. 잘 와줬다. 어떻게 된 거지? 나를 배신한다고? 나를 배신한 그 고약자 이쪽아! 어찌 된 거냐? 말도 안 된다.
너는 지금부터 잠깐이라도 내 옆을 떠나지 마라.